시골길에요. 중앙선이 있어요. 근데 이쪽이 넓어요. 차 한 대 주차시키기도 낫네요. 여유가 있네요. 이런 곳에서 일어난 사고 보시죠. 아이고 시끄러워. 아 시끄러워. 자 이쪽으로 상대차가 아이고 에이 요 과속방지턱 이 앞차처럼 넘어가시지. 아 과속방지턱을 피해서 앞차가 어? 여기도 과속방지턱 연결돼 있는데 근데 여기 좀 얕은가요? 이쪽은 좀 과속방지 얕은가요? 요 차가 이렇게 가려고 다시 한번 풀박차도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굳이 오른쪽으로 해서 네 아이쿠 이 사고 아 갓길이 넓어요. 근데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평상시에 댓글로도 뭐라고 한 소리 들으시겠네요. 평상시에도 갓길로 피해가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가다가 좀 피해간다는 거죠. 갓길로 피해서 가고 있었는데요. 1차로 차가 아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. 같은 보험사예요.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 저보고 100%래요. 갓길 통행금지 고속도로도 아닌데 고속도로에서는 100대 0일까요? 똑같은 상황이면 저도 갓길 주행은 잘못했어요. 하지만 상대방이 깜빡이도 없이 쑥 들어왔는데 100대 0?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옳지 저 뒤에 갓길로 오는 차가 있다. 옳지 박아야지. 푹! 그래도 100대 0인가요? 예. 상대는 대물만 해달래요. 100대 0으로요. 아 보험사 측은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100대 0 해주는 게 더 유리해요. 그렇게 하는데 왠지 아 좀 이상해요. 100대 0인가요? 그리고 상대 보험은 자차 없어요. 자차 없으니까 보험사는 내가 100대 0 해주면 깔끔하겠죠. 대인 없이. 200만 원 넘지 않으면 할증도 안 되고. 그런데 100대 0인가요?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50대 50에서 누가 더 잘못일지 고민됩니다. 저는 고민이 돼요. 누가 더 잘못했을까? 네. 누가 더 잘못했을까? 정말 저는 고민스럽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투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블박차가 100% 잘못했습니까? 보험사 말대로?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깜빡이 없이 들어온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앞차가 100%입니까? 투표 시작. 이거 많이 고민돼요. 만약에 제가 꺾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다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? 깜빡이, 엔드, 꺾기 전에. 충분히 뒤에 차가 한 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옆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저는 이걸 뭘 생각했냐면은 개문사고, 오토바이가 갓길로 가는데 문 펑 열면 아무런 신호 없이 그랬을 때 문 팡 연 쪽이 60%거든요. 문 팡 연 쪽이 더 잘못한 거거든요. 오토바이 갈 수 없는 데를 왔다 하더라도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앞차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워서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. 블박차 100% 잘못은 16%.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도 100대 0 절대 아닙니다. 아니 절대란 말을 뺄게요. 고속도로에 비상등 켜고 달리는 차 있잖아요. 급한 환자 있으면은 자가용이나 택시도 비상등 켜고 긴급자동차예요. 근데 뒤로 안 보고 팍 들어갔다? 그래놓고 왜 갓길로 왔냐? 갓길 비상시에는 달릴 수 있어요. 비상용 저기 긴급자동차는. 그래서 블박차 100%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.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것이 39%. 깜빡이 갑자기 들어온 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39%. 뭐 똑같잖아요. 보세요. 진짜 제가 고민스러워서 여러분들께 질문했어요. 앞차 100%라는 것도 6%. 블박차가 잘못했어요. 거길로 뭐 근래 들어가더라도 먼저 가려고 안 되죠. 오른쪽으로 추월하려고 하면 잘못했어요.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잘못이라고 진짜 이거 말 못합니다. 여기에 차가 섰어요. 차들이 쭉 서 있어요. 그래서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. 근데 문이 펑 열렸어요. 그럼 문 연 쪽을 60%로 봅니다. 오토바이 40. 옛날에 70대 30까지도 봤었는데 요새는 60대 40은 봐요. 문 팍 열린 거하고 갑자기 쑥 들어온 거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반반 보고 싶어요. 반반. 둘 다 잘못했어요. 근데 앞으로요. 블박차 앞차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.
저건 우측 추월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습니다. 그리고 과속판 신턱은 설렁설렁 넘으세요. 가끔 가다가 이런 과속판 신턱에서 옆으로 피해갖고 야피차처럼 옆에는 조금 약하게 돼 있잖아요. 과속판 신턱이 여기요. 여기 다른 데 보면 요만큼만 돼 있어요. 요만큼 요즘 공간이 있잖아요. 한 바퀴는 여기, 한 바퀴는 여기.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. 그렇게 하다 옆 깜빡이 이럴 때 깜빡이 안 키더라고요. 차로 변경이 아니니까. 그 뒤에서 오토바이 세게 달리면 세게 달리면 어떡하겠어요.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과속방이 더 설렁 넘어야 돼. 설렁. 갓길로도 가지 마시고요. 과속방이 더 옆으로 가지 말고 설렁 넘으시고요. 몇대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를 피해야죠. 운전 습관을 고쳐야죠. Thank you.